처음 뵙는 분이네요. 반가워요. 그리고 실례했다는 말씀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여행자님이 마을 근처에 도착했을 때부터 본의 아니게 그 존재를 느낄 수밖에 없었답니다. 물론 이렇게 이쪽을 찾아오실 줄은 미처 몰랐지만요. 이해해 주신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수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야 엘프의 후손이기도 하답니다. 숨어 지낸다는 표현이 알맞겠네요. 이곳 동부 가야 지방에는 고대 마법의 힘이 강한 덕에 저처럼 조용히 은거하는 존재들이 적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칫 왕궁의 정치와 교란에 이용되기 쉽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건 분명 여행자님께는 낯선 이야기들을 대죠. 머릿속에 온통 흰 안개가 가득하시니까요. 네, 분명 빼곡한 안개입니다. 누군가 여행자님께 저주를 걸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 저주에서 악한 기운이 느껴지진 않아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강한 저주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건 오히려 뭔가를 감추기 위한 것처럼 보이네요. 어쩌면 삶에서 중요했던 각인들은 선명해질 수도 있겠어요. 말하자면 여행자님의 이름이나 고향, 가족 또는 연인처럼요. 잠시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조금 선명해진 것들이 있으시군요. 제 이름은 로카트, 가야의 로카트 수녀입니다. 여행자님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렇군요. 흔하진 않지만 분명 좋은 이름이에요. 그렇다면 이름 외에도 떠오른 것이 있나요? 벌꿀향이 나는 보라색 열매, 달꿀 열매로군요. 구하기 힘든 약재입니다. 아주 귀하기도 하고요. 적당한 양을 먹으면 달콤한 맛을 내는 약이지만 치사량을 넘기면 마비와 중독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독이 되죠. 그 외에도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그렇군요. 분명 온화해 보이지만 결코 쉬운 저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건 일종의 환상술입니다. 하지만 저주를 완전히 풀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일 거예요. 본래 제가 타고난 신성 마법의 힘으론 마을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이를 보완하고자 오래전에 습득한 것이랍니다. 그마저도 왕궁의 감찰이 심해진 요즘엔 늘 조심스러울 따름이고요. 하지만 한 번 더 시도해 볼 수는 있어요. 이곳은 신성한 장소이고 마법의 힘이 강한 가야숲과도 가까운 변두리에 위치합니다. 만약 제단 위에서 깊은 잠에 빠지실 수 있다면 희망은 있어요. 괜찮습니다. 제겐 어려움을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만에 하나 왕궁의 눈에 띈다 해도 그 또한 그분의 뜻이라 믿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저 주어진 쓰임에 따라갈 뿐입니다. 자, 저를 따라오세요. 제단 위에 편히 누우세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도록 조금 도와드릴게요. 만약 잠에서 깨신 후에도 기억이 없다면 해몽술사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자, 이제 눈을 감으세요. 양팔에 힘을 쫙 빼고 두 다리에 들어간 힘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숨은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뱉으세요. 다시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입으로 길게 내뱉으세요. 지금처럼 차분하게 호흡을 이어나갑니다. 이마와 미간에 힘이 들어갔다면 슬며시 놓아주세요. 이제 목 뒤쪽에 감각을 느껴보고 뭉쳐있는 부분은 편안하게 힘을 뺍니다. 들숨과 날숨으로 윗배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느껴보세요. 양손의 손가락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대로 무릎을 편안하게 쭉 펴고 발끝은 온몸이 아늑하게 느린 호흡을 따라 휴식을 취합니다. 이제부터 신성한 치유의 마법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도록 저 호흡의 흐름에 몸을 맡기세요.
Thank you.
이번에도 안개는 고치지 않았어요. 더 정확히는 안개가 걷히는 것을 누군가 막고 있어요. 기억을 찾고 싶다면 해몽술사를 찾아가세요.